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그 작은 현장에서 철근을 하차로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캠의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요. 오늘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곧 또 철근과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현재 오늘 내릴 철근은 약 세 가지 굵기의 철근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렇게 밝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은 가늘수록 이게 많이 휘게 돼 있어요. 저기 축 쳐져갖고 높이 높이 들어줘야 되죠. 보통 이 철근 한 다발이 막 1톤 막 이런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근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쉽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무게 계산 잘못하면은 앞으로 꼬꾸라지는 수도 있어요. 이날은 안타깝게도 그 블랙박스 영상도 잘 안 나왔어요. 아예 녹화가 되질 않았네요. 그래갖고 지금 안타깝게도 철근 하차하는 게 잘 안 보여지는데 요거 말고 그 다음날 또 철근 또 조그맣게 한차 또 하차합니다. 이제 거기서 또 녹화가 잘 됐을 거예요 아마도요. 지금 철근이 약간 엉켜 있어갖고 지금 빼내고 있는데 약간 이제 더뎌지죠? 그런 거 하나씩 빼다 보면요. 이 철근은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 뜨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다발 두 다발씩 천천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게차 작업하는 이 땅이 또 비포장 땅이에요. 잘못 돌리면 또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철근은 지게차가 다루는 중에서 아주 고위험군이거든요.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요 철근에 의한 그 사망사고 소식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지인인데 그 철근 하차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 사고 어떻게 났는지 제가 들은 대로 간단하게만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위치는 그 경기도 쪽에 있는 모 아파트 현장인데요. 그 사고가 난 계기가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 여름이었다고 하네요. 그 가공 철근을 하차하는 도중에 차 위에는 화물차 기사님께서 신호를 해주고 있었고 저희 시계차는 그 가공 철근을 하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를 컨테이너를 이렇게 바짝 붙여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컨테이너와 차 사이에 그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요. 그 공간 굉장히 바짝 붙여놨다 그러는데 왜 그분이 거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근도 지금처럼 이렇게 장철이 아니었다고요. 가공 철근 짧은 토막 한 1m 내외의 토막 그것도 이제 한 다발 정도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답니다. 한 100kg도 안 되는 한 7-80kg 정도 되는 무게였는데 그게 이제 몇 다발이 있었는데 한 다발씩 내리다가 보니까 맨 뒤에 게 고인목 위에서 뒤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곧 떨어지는 철근에 의해서 그 안전모에 맞고 그러니까 머리에 맞은 거죠. 바로 그냥 사망하셨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거든요. 이게 이제 철근 하차한 지 한 20분 정도 됐을 때니까 한참 작업 중인데 그 작업 중인 순간에 주로 이제 이 작업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쯤 돼서는 사람들이 그 뒤쪽으로 들어갈 때도 가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작업 중에는 그 근처에 오시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틈으로 들어갈 틈이 아닌데 들어가 계셨다는 거하고 또 화물차가 이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그 짧은 철근이 떨어지는 하필이면 그 뒤쪽에 계셨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 사망사고가 나신 그 지게차 기사분이요. 지게차를 1-2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십 년 하셨고 기술도 뭐 엄청나신 분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모든 노하우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진짜 어이없게도 저 고인목 고여놓은 게 뒤로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차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높이도 얼마 높지도 않고 무게도 뭐 톤 단위도 아니고 100kg도 안 되는 무게였는데 그게 안전모조차도 그걸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실수도 아니고 뭐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지게차는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지게차를 오래 했어도 아무리 안전 그래도 사고가 나려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신 분도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사고가 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긴 차 적재함 중에서 하필이면 그 짧은 철근 투막 뒤쪽에 계셨다는 거. 그리고 뭐 안전모, 안전화 이런 거 철저히 했을 거 아닙니까? 큰 현장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차 위에 신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는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건은 다 이제 수습이 끝났는데 몇 달이 흘렀죠, 지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나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모든 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어제 듣고 오늘 이제 철근 작업을 하는데 정말 가자마자 이 사람들부터 근처에 있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이 작업 반경 내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철근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게차를 몇십 년 하고 이 철근을 엿가락처럼 다룬다고 쳐도 사고가 날려면은 그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은 이거 이제 철근 작업할 때뿐이 아니라 무슨 작업을 하든지 아주 옆에 사람 있으면 제가 신경이 쓰여갖고 계속 그 이제 사람들 통제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맨날 하는 게 이제 이런 일이지만 할 때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지금 왜 제가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 사고 한 방이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며칠, 한 달, 두 달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조그맣게 이제 작업하다가 철근으로 저 이제 하물차 문짝이라 때렸다든가 아니면 이제 철근이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며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근데 이게 사망사고라니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정말 지게차 작업할 때는 옆에 오지 마세요. 안전화, 뭐 안전모 다 필요 없어요. 100kg도 안 되는데도 그런 사망사고는 이건 1톤이 넘는 물건이거든요. 지게차는 뭐 오래 했다고 잘한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그런 걸 가리질 않아요. 내가 우리나라 최고 고수고 세계에서 지게차 제일 잘 하는 사람이고 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고라는 건요 그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이 지게발 한번 한땀 꽂을 때마다 정말 신중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지게발 끝에 눈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오래 하신 이제 저희 지게차 이제 선배인 대선배님들에게는 이게 이제 지게차 발끝이 나의 수족이라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각은 없어요. 감각이 있다고 생각만 들 뿐이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는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지게차 작업할 때는 무리하거나 빨리 하거나 또 너무 자신 있어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또 의기소침하게 작업해도 안 되고. 저도 이제 동영상 편집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도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거를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동영상 편집하면서 아 이거 되게 위험했구나 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너무 현장 가서 이렇게 안전 하다 보면은 이 지게차 작업하는데 엄청 피곤합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저게 왜 위험한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날도 여기 작업하면서도 지게차 뒷바퀴 돌아가는 회전 방향 속에 사람이 막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한테는
아예 지게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1대1로 대놓고 말합니다. 아이, 그게 무조건 옆에 있지 마세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분들이 그걸 갖다 듣질 않아요. 그래갖고 정확히 지적을 해줘야 돼. 아, 그쪽에 계신 그 신호수분 이쪽으로 저한테서 한 1m, 5m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거기 이제 신호해주시는 분들 앞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그걸 인지를 못해요. 저희 지게차 하다 보면은 이제 볼게 너무 많아요. 이제 좌재도 봐야 되고, 발끝도 봐야 되고, 뒤, 좌, 옆다 살펴야 되는데, 이게 눈은 두개 아닙니까? 똑같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 지게차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후방 감지기가 달려있어, 센서가 달려있어갖고, 어느 정도 뒤쪽을 보호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지게차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쓰는 경우는 감지 센서가 아니고, 감지해갖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한테 소리 지르는 건지 모릅니다. 그 스피커 확성기 달려있는 거. 그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이 후방 감지기만 못한 거예요. 제 영상 뒤져보면은 그 전에 그 공사하면서 안전팀장 분하고 말다툼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후방 감지기는 정확히 사람의 위치를 감지해줘요. 사람의 위치뿐이 아니라, 우리 승용차 타보시면 알잖아요. 승용차에 후방 감지기 다 달려있죠? 주차할 때 그거 없으면 지금 이제 주차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에 지게차도 그 후방 감지기가 달려있으면은 후진할 때 뒤에 사람이 있건 없건 요거를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게차는 봐야 될것 많고 들어야 될게 많은데,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지게차가 알아서 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게차 뒤에 눈 없어요. 아, 제 지게차는 조금 틀리지만 대부분의 지게차 뒤에 눈이 없어요. 후방 카메라 있지만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물론 가끔 보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켜고 작업을 하는데, 후방 카메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볼 시간이 없어요. 눈두개 갖고는요. 그러면은 이제 못 보기 때문에 지게차는 저 사람이 알아서 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계신 분은 지게차가 또 본인을 보고 알아서 피할 거라고 서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없어야 돼요, 근처에요. 절대로 지게차가 물건을 들고 움직일 때는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충분한 안전이 확보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절대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제가 일일이 짚어드릴 수는 없고, 정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초보나 고수나 뭐 달인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고가 달려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한 사고들 있죠. 왜? 뭐 파레트가 넘어간다거나 경계석이 깨진다거나 이런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나면은 뭔가 저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작은 사고가 일어나다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 이제 하차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무사히 끝나고 돈박 나와야지 완전하게 끝나는 거죠. 항상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제 지게차 하시는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게차를 쓰시는 분, 또 우연히 근처 지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지게차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항상 안전 제일 잊지 마세요.